네, 그렇습니다. 1차전에서 2명의 선수를 먼저 선발을 하고요. 네. 네, 2차전에서 3명의 선수를 선발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첫 경기가 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전지희, 대한항공의 신유빈 선수의 대결까지 성적 1, 2위를 달리고 있는 선수들이 되겠고, 전지희 선수가 현재까지 3승 1패, 순위로서는 지금 2위가 되겠고요. 자, 1패를 이제 윤효빈 선수에게 패를 하나 뺏겼죠. 그렇습니다. 전지희 선수는 작년까지는 KGC, 미래에셋 네. 인터내셔널 소속이었죠. 그렇죠. 네. 신유빈 선수, 현재 대한항공 소속이 되겠고, 4전 전승을 달려가면서 현재 개인전 선두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자 대표팀 막내인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네. 이번 대회에서 아주 좋은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서현 선수와는 이제 풀 게임을 펼치면서 3대2 승리였고, 이은혜 선수와 3대1, 윤효빈에게 3대2. 자, 점수제 단두 점만을 남겨놓고 있고요. 잔치 서비스. 자, 네트를 타고 벗어났어요. 중요한 네. 순간에 전지 선수 공격 범실이 아주 나옵니다. 뼈아픈 실점. 그렇죠. 매치 포인트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접전 끝에 5점 차 매치 포인트. 전지 선수의 서비스. 자, 리세이브. 리세이브 함식. 단 포인트를 벌고 있는 전지희. 자, 10대 6. 자, 신유빈 서비스 갑니다. 자, 살짝 넘겼고, 네, 선취 공격 트라이포. 자, 크로스 받아내고요, 득점으로 마무리. 네, 역시 신유빈 선수, 네, 공이 빠르고, 네, 파워가 있다 보니까 네. 전지 선수 그 파워에 밀려서 지고 마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풀게임 접전 끝에 3대2 승리를 거두는 신유빈. 이로써 5경기 5연승 이끌어내는 신유빈 선수고요. 그렇죠. 전지 선수 3승 2패가 됐습니다. 전지희 선수 아주 노련하게 경기를 끌고 갔지만 네. 아무래도 파워가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그런 반면 또 신유빈 선수는 지금 한창 파워 면에서는 많이 올라오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파워에서 신유빈 선수가 이겼다라고 볼 네. 수가 있습니다. 자, 아주 좋은 경기 흐름을.